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오팔계가 도라지 노래를 부르네요. 왜일까요? 바로 오늘은 도라지를 파종하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보통 도라지는 꽃색을 보고 구분을 하는데요. 지천에 깔려있는, 산천에 주로 많이 있는 도라지는 청도라지. 근데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걸 온종으로 취급을 하고요. 백도라지는 꽃색깔이 하얀 도라지인데 주로 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백도라지를 많이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도라지 재배에 맞는 기후는 추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또 양지, 햇볕이 좋은 쪽에 양지 바른 곳에서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도라지입니다. 토양은 아무데서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양토나 식양토, 물빠짐이 좋은 그러한 토양인데 오팔계대는 토양 검정 결과 양토로 나왔어요. 그래서 도라지 재배의 적지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도라지를 재배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에가 유기물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배를 하면 좋은데 박토, 그러니까 그 땅 토양이 그 유기물이 적고 또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토양은 잔뿌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잔뿌리도 많이 생기고 이 뿌리가 비대해지질 않습니다. 반면에 점질 토양에서는 이게 굉장히 딱딱한 그러한 토양에서는 뿌리 뻗음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수확할 때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은 반드시 이렇게 토심이 깊고 사양토나 식양토에서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도라지는 종자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로 번식을 했을 때 발아 적온은 20도에서 25도씨 정도 되기 때문에 3월에서 4월 달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적기입니다. 3월, 4월 달에 도라지를 심으시려면 밭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전에는 밭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밭갈이를 하기 전에 퇴비라든지 또 복합비료 이러한 것들을 토양 살충제까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바로 밭갈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밭갈이를 하셔가지고 두둑을 만드는데 이 두둑은 보통 이랑 넓이가 90에서 120cm 정도, 높이는 한 20cm 정도 해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둑을 만들어주는데 오팔계네는 좀 좁게 만들었어요. 이 고랑이, 이 두둑이 좁기 때문에 좁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둑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노지에다가 그대로 파종을 줄뿌림이라든지 전뿌림, 구멍에다 이렇게 전뿌림을 해주셔도 좋고 줄뿌림을 해도 좋고 흩어서 뿌려서 좋지만 사후에 관리하기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전뿌림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밭갈이가 다 돼서 두둑까지 준비되고 나면 이제 파종 전에 비닐 멀칭을 해줍니다. 근데 비닐 멀칭은 바로 도라지 전용의 비닐이 없고 더덕 비닐을 혹시 구입해서 쓰시면은 좋겠지만 농가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도 조금 하는데 근데 제가 참깨 비닐이 있어서 참깨 비닐은 두 줄이잖아요. 두 줄인데 앞뒤 간격이 딱 맞더라고요. 제식거리가 6 내지 9cm 정도만 되기 때문에 되면 되는데 앞뒤는 맞고 옆에 사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제가 이러한 파이프가 없어서 이걸 이용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 밑에 구멍 있죠? 이거를 도치램프로 달궈 가지고 가운데 두 줄을 똑같이 줄을 맞춰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니까 정말 도라지 재배에 딱 맞는 제식거리가 맞는 그러한 비닐 멀칭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닐 멀칭한 이유는 저는 잡초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도라지 재배는 실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초 일일이 이렇게 제가 제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비닐 멀칭을 했고 또 이 도라지는 수분이 또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도 조절하는데 좋기 때문에 바로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지 씨를 씨로 번식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종묘상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왔어요. 이거 도라지 씨는
아주 꽃양귀비처럼 굉장히 적어요.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고운 모래에다가 이렇게 섞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도라지 씨를 파종할 때 너무 적기 때문에 손에 지어지들 않거든요. 그래서 균일하게 파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운 모래나 아니면 이런 톱밥에다가 3배 이상, 서너 배 이상 톱밥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고운 모래에다 섞었어요. 이렇게 섞어서 준비를 해 두시고 이제 파종을 하면 되겠죠. 파종을 하실 때는 자 보세요. 여기 구멍 뚫어 놓은 데다가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섞어 놓은 이거를 조금 넣어요. 이렇게 조금 넣고 가에 있는 흙으로 살며시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살짝 이렇게 다바반 다음에 이런 왕겨 있죠. 왕겨를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혹시 집에 볏짚이 있다. 볏짚이 있으면 이렇게 볏짚을 딱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시는데 이것도 없다. 여의치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심고 흙으로 딱 덮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차각막을 덮어놓으신 다음에 이제 싹이 올라오면 그때 치워주시면 되거든요. 되는데 이렇게 심고 나서 꼭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뿌리개로 여기에다 흠뻑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물을 줄 때 바로 이 왕겨가 이렇게 있으면은 씨앗이 다른 데로 뻗쳐나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발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왕겨나 볏짚이나 아니면 차각막으로 덮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노팔계가 한번 도라지를 재배해서 그야말로 항암 효과에도 좋고 하는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도라지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재배해 가지고 2년 후면 제가 이제 수확해서 식용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채취해서 먹음으로써 노팔계의 건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